이번에 소개할 기능은 스페이스 줌입니다. 갤럭시 S21에서는 전작 대비 고배율 줌의 사용성 및 화질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고배율 촬영할 때 손떨림으로 인해 화면이 흔들리면서 촬영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새롭게 적용한 줌락 기능은 기존 손떨림 보정 기능의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여 화면의 흔들림을 강력하게 잡아줌으로써 안정적인 줌 촬영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실제 단말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너편에 있는 비석을 100배로 촬영해 보겠는데요. 20배 이상에서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하거나 1.5초 이상 피사체에 고정을 하면 자동으로 락이 걸리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줌락이 적용되면 위에 줌맵 부분의 테두리가 노란색으로 변경됩니다. 실제 촬영을 해보면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선명하게 촬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의 새로워진 스페이스 줌은 듀얼 망원 렌즈 시스템을 도입하여 3배, 10배, 2개의 망원 렌즈가 어떤 거리에선 촬영하든 선명하면서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최적의 화질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배율에서는 더욱 향상된 AI 기반 멀티프레임 합성 솔루션인 슈퍼 레졸루션을 적용하여 노이즈를 최소화하고 디테일과 선명도를 향상시켜 화질의 완성도를 더 높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갤럭시 S20 울트라와 갤럭시 S21 울트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갤럭시 S21의 사진이 선명하고 또렷할 뿐 아니라 상세한 질감까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두운 환경에서 조명이나 간판 등에 빛이 번지거나 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멀티프레임 합성할 때 실제 밝기보다 어둡게 촬영된 입력을 활용하는 HDR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갤럭시 S21의 경우 빛이 번지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또렷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갤럭시 S20에서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된 화질의 고배율 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배율 줌 이미지의 화질의 핵심인 노이즈 제거와 디테일 향상은 상반된 영향을 끼쳐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값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는데요. 수천 수만 장을 촬영하며 최적의 화질을 제공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갤럭시 S21에서 보다 쉽게 좋은 화질의 고배율 줌 사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